2019년은 기회는 제가 그리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태극기 외국국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해결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 우리 이 숭고한 자유 대한민국을 문재인과 조상과 일파들을 갖고 있는 연방제 통일 기도를 우리가 분쇄해서 반드시 자유 통일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 해로 만듭시다. 두 번째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 법과 정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과 자유우파 동기들을 꾸짖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북한 김일성 체제가 유지되는 한 번도 평화는 없습니다. 그들은 해폭이 않습니다. 자유, 적화, 통일 목표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반드시 북한 김일성 체제를 김정은 레짐 체제시키고 자유 통일을 기반을 만드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왔던 이유였고 지금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금년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이루어집니다. 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대한애국당이 있고 100만 우리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뭉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을 입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많은 열사와 의사들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3월 10일 헌재 판결 현장에서 다섯 분의 열사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작년에 또 한 명의 열사가 탄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김태우, 신재미가 같은 용기 있는 공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언론계에서도 어인들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고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종찬 기자를 언론인 열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맞습니다. 무엇보다 성창경 공룡노조 KBS 위원장 대단한 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공룡노조를 결성해서 KBS를 바로 세워서 강하게 투쟁하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성문 언론인도 자유일보를 만들어서 이 어둠의 대한민국에서 등불을 밝히고 있는 어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어인들이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대한애국당이 있었고 천만의 무자성파 운동본부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도 연락 많이 받을 겁니다. 저도 많이 받아요. 어제도 저 경남 통영에서 저희 초등학교 후배들이 장군님 저희들 차 대절해서 올라갑니다. 곳곳에서 각 부하들도 연락이 와서 합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진정성을 온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만 했고 금년 안에 우리가 끝까지 힘차게 싸워서 반드시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뤄내도록 합시다.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일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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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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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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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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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